일주일 만에 내장 지방 2kg 빠졌어. 얼마 만에 표준인 거야? 2주. 바지 원래 34거든. 다 32로 줄였어. 근데 지금 그것도 커. What the? 그러니까 요즘에 핫 이슈가 뭐 여러 가지 있지. 뭐 건강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한데 나는 사실 코로나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결심을 했었거든. 아, 내 기억에는 이게 설날 전부터 했나? 고지저탄? 고지저탄. 아, 노래를 부르던 게 기억이 나네. 고지저탄, 고지저탄.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아, 맞아. 내가 설날 전부터 했어. 왜냐면 떡국을 안 먹었거든. 찬성을? 내 떡국 안 먹겠다고 내가 선언을 했지. 그래서 넌 한 살도 안 먹겠느냐 뭐 이런 느낌으로 고기 위주로 해서 조금만 먹었어. 확실히 기억이 나. 내가 효과를 너무 많이 본 거지. 깜짝 놀랐어. 살 많이 빠졌어. 아니 근데 전에는 이게 앵글 잡으면 배가 너무 보이나? 나와서 분명히 옛날에는 여기 후덕해. 눈도 막 부어있는 것 같고 그 이유를 찾아낸 거지. 내가 이제 고지저탄을 사실 그 MBC 다큐인가? 사실 옛날부터 그렇지 유명했잖아. 근데 에이 저게 뭐 쉽겠어? 했어. 근데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뭐가 문제였냐면 내장지방 때문에 나는 하려고 했거든. 내장지방이 빠진데 그냥 빠진 게 아니라 건강하게. 이론은 간단하더라고. 내 몸이 제일 먼저 쓰는 최초의 에너지 소비 그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열원 이게 뭐냐? 이게 탄수화물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탄수화물로 막 채우면서 쌀 먹고 밀 먹고 뭐 달달한 거 먹고 하면서 축적이 되니까 아주 한 문장을 얘기하면 그냥 쉬워. 체질을 바꾸는 거야. 지방 먼저 태우게. 내 뇌가 내 에너지를 쓸 때 지방부터 태우게 만드는 거야. 그건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꽤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 안 맞는 사람도 있긴 있겠네. 그러면. 그렇지. 그냥 굉장히 노멀한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더라고요. 아 이거 위험한 발언이지? 근데 TV에서도 대놓고 당뇨 환자들 위주로 실험을 해. 왜냐면 한 2주 만에 수치가 확 달라져. 난 당뇨가 있거나 하지 않아. 하지만 멸치 몸인데 머리도 크고 팔다리도 얇아. 근데 배만 항상 볼록하게 나와. 내장 지방이 많아. 아니 왜냐면은 우리 아빠가 요즘에 살이 쏙 빠졌어. 아빠가 요즘에 채소를 좀 많이 먹고 밥을 잘 안 드신대. 근데 그러면 그게 아빠가 의도치 않게 고지저탄을 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가지 패턴이 있더라고. 내가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내장 지방은 근력 운동으로 빼는 거야. 태우는 게 태워지지가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근력 운동 있지. 윗몸을 키게 하고 뭐 엮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언제 하냐 내가 팔다리 이렇게 얇은데 이걸 키워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 그럴 시간이 없지. 그래서 일단 내가 현대 이런 그런 그 정보의 바다에서 한번 헤엄쳐 보았어. 정보의 바다? 진짜 옛날 단어. 미프 이후의 정말 시통신? 그래서 그러면 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탄수화물 일단 줄여야 되는데 그냥 줄이면 안 돼. 바로 돌아와. 그러면 여기서 지방을 막 많이 먹어주면 지방 먼저 인지를 해서 그것도 불포화 지방산 위주로. 그래서 돼지나 이런 쪽으로 가야 돼. 생선, 올리브오일, 소는 안 돼. 소는 잘 안 먹고 소는 살코기에다가 버터에다 구워 먹는 거지. 그래서 안심 먹을 때 버터 이만큼에서 먹고 그 채소 과일들, 과일 말고 채소 위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먹어야 돼. 되게 많이 먹어도 돼.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도 돼. 나의 경우는 그랬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자극적으로 얘기할게. 앞에 거 다 들었는데 좋은데 딱 일주일 만에 내장 지방 2kg 빠졌어. 그리고 딱 일주일 했는데 바로 주말에 그 뭐라 그러지? 무기력증이 와갖고 하도 당을 안 먹으니까 탄수화물 안 들어간 거. 왜냐면은 이렇게 내가 서치 좀 해봤는데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은 무기력증이나 그런 게 올 수 있다고. 졸리고 막 피곤한 거 한 이틀을 그랬어. 근데 이유를 알아봤더니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이게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닌 거야. 근데 나는 다이어트인 것처럼 돼. 느낌이 하면 그렇게 돼 사람이. 자꾸 양을 줄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방 섭취가 줄어.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 삼겹살을 먹으면 한 2인분씩 먹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밥을 안 먹으니까 금방 꺼져. 그러면 쌈을 또 이만큼 같이 먹어야 되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냥 고기로만 섭취를 했지 기름기 많은 걸 또 안 먹고 있더라고. 그리고 채소도 적당히 먹고 안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루 정도만 좀 과하게 또 샐러드를 딱 먹어주면서 올리브오일 잔뜩 뿌리고 버터도 넣고 막 그릭 요거트 넣고 막 아보카도 넣고 삼겹살 막 이만큼 구워갖고 막 팍 넣고 먹었거든. 바로 돌아. 내 몸이 바로 상쾌해져. 근데 그 딱 2주만 버티는데 2주 버티고 3kg가 딱 빠졌어. 근데 그람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인바디도 해봤잖아. 여기가 가벼워지니까 옷이 좀 헐거워진 게 느껴지잖아. 내 몸이 정상인가 싶어가지고 봤어. 2월에 14일날 여기 보면 70.5라고 딱 적혀있지. 70.5야. 내가 오죽했으면 새벽에 이걸 해봤겠니? 02시야. 잠이 안 오더라고 살 빠진 거 느끼니까.
그래? 어, 몸이 가벼워져. 변이 막, 야, 내가 지금 두서가 없긴 한데 잘 봐라. 들어가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 정상 나와. 체지방률은 이거는 운동해야 돼. 초과로 돼 있잖아. 그다음에 여기 보면 피하 지방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피하 지방 이제 내 표피 아래 지방층이 얼마나 있냐. 이거는 근육을 키워야지. 근데 여기 내장 지방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표준이야. 원래 내가 예전에 73kg일 때 골프장 가서 해봤거든. 초과로 나왔어. 얼마 만에 표준인 거야? 2주. 2주 하고? 응. 그리고 지금 얼마인지 보여줄까? 오늘 아침에 내가 딱 하고 왔지. 67.5kg. 내장 지방수가 완전 표준에서 더 내려갔어.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들 운동을 해야 돼. 근력 키우거나 이러면 운동해야 돼. 근데 이게 어디야? 근데 이거 돈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다이어트인가 보다, 그지? 고기. 어, 그런 편견이 있지. 그래서 이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고지저탄 메뉴를 안 질리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어. 좀 저렴하고? 어, 그리고 한식 먹을 때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식도 순댓국 있지? 특을 시켜, 1,000원 더 주고. 그리고 밥을 3분의 1만 넣어. 그러면 돼. 그럼 터질 것 같아. 순대는 빼야지. 고기만 주세요, 빼야지. 그리고 그 순대 먹을 때도 들깨가루를 좀 많이 넣어야 돼. 그러면 좀 포만감이 빨리 와. 그리고 또 하나, 육개장 같은 거 먹을 때도 밥을 한 3분의 1 그릇. 그러니까 하루에 나는 밥을 반 공기밖에 안 먹는 것 같아. 찾아보니까 탄수화물은 필수적으로 한 50에서 150g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고지저탄이라고 무조건 그렇지. 아예 안 먹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2주 만에 저렇게 무기력증이 오고. 절대 안 하는 게 있어. 탄수화물이 안 먹어. 때려주고도 안 먹어. 절대. 그거 안 먹다 보면 안 먹히지 않아? 안 먹어져. 아니, 콜라가 그 500ml인가? 어. 그거 하나에 각설탕이 20개가 넘게 들어있어. 미친 듯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한 모금 마실 때 각설탕 한두 개씩 먹는 거랑 똑같아. 그거 때문에 못 하겠네요. 전 탄산은 못 끊겠어요. 탄산수나 이런 뭐 그런 거에도 괜찮은 아니, 아니야. 거예요. 탄산수는 없어. 설탕 없어. 설탕만 안 먹으면 돼. 그리고 약간 견디지 못했던 게 있거든. 처음 한 달 되게 힘들었던 거. 밤에 배고파 10시 되면. 내가 그 노하우랑 견딜만한 것도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사이에 한 4시 되면 또 배고파. 그 방법도 알려줄게. 아, 그렇게 다양하다고? 그럼 진짜. 야,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벨트 뚫는 거야. 내가 벨트를 여기를 어? 보여줘? 이걸 내가 이렇게 해갖고 뚫는 거야. 내가 벨트가 한 10개 있는데 다 뚫었어, 두 개씩. 바지? 원래 34거든? 다 32로 줄였어. 근데 지금 그것도 커. 싹 다 줄였어. 약간 솔깃하네요.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밤에 정말 배고플 때 뭔 짓을 한 줄 알아? 견과류 먹어. 황해의 하정우처럼 먹어.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는 왜? 손이 처음에 한 달 동안 너무 떨려. 10시 되면 떨려. 미칠 것 같아. 배고파서. 그러니까 한식으로 또 할 수 있어. 방법이 많아. 미역국에 소고기 잔뜩 넣고 기름 둥둥 참기름 끼운 다음에 거기다가 버터 한 숟갈 넣어. 너무 극단적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 개맛있어. 왜 이래. 육개장에 버터 많이 넣어 먹어. 우리 고지저탄 하시는 분들, 나는 사실 약간 이게 채식주의라고 치면 나는 그냥 노멀한 채식주의자는 거야. 비건급으로 가면 장난 아니잖아. 이것도 완전 끝판왕을 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분들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먹을 거 다 먹는 건가? 어, 얼추 먹는 이거? 편이야. 되게 근데, 쉬워. 근데 뭐 어렵지 않으면 뭐 맛있기만 하면. 내가 하는 음식 먹어봐. 그게 되게 쉬운 게 그냥 고기도 기름 끼는 거 양껏 먹는 거야. 아, 근데 저는 약간 탄수화물 중독이거든. 안 되지. 너 오래 살아야지. 120살까지. 그 식단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뭐지 그 간헐적 단식을 그만둔 이유는 한 4kg 빠지니까 그 이상 안 빠지더라고요. 이건 좀 그게 보시는 드라마야. 분들한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절대 수치에 속지 말아요. 목표 수치를 하나만 가져가야 돼. 그람수, 킬로그람수에 대해서 얼마 만에 얼마 줄었다는 건 의미 없어. 한 달을 하건 3주를 하건 어떤 사람 3, 4일 만에도 와, 효과가. 안에 들어가 있는 숙변만 빠져도 2, 3kg 빠진 사람들이 있어. 탄수화물에 있거나 혈당 높은 사람들은 계속 이 안에서 찌꺼기가 잔뜩 껴있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어트가 아니야, 이건. 체질 개선 개념이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바로 바뀐 게 뭔지 3일하고 바뀐 거? 내가 원래 위장이 안 좋아. 그래서 맞아, 밥 맞아. 먹으면 화장실 가. 맞아 맞아. 강아지처럼. 왜? 진짜 그랬어. 평균 하루에 3, 4번이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식단이라든지 모든 게 바뀌고 나서는 하루에 한 번. 한 번인데 왕창 싸요? 아니, 많이 안 먹으니까 생각보다.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이게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니까 내가 더부룩한 느낌을 못 받아. 매사에. 몸이 가벼워. 근데 그냥 생각만 해봤을 땐 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좀 더 더부룩할 것 같은데. 일시적이야. 굉장히 일시적. 이게 이제 편견이야. 지방을 많이 먹으면 내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라 지방이 일종의 세제 역할을 하고 있어. 어, 그리고 에너지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 그따 뭐 또 빠지지. 딱 그거 하나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샐러드가 내 생활의 베이스가 돼야 돼.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샐러드가 안 질리더라 이상하게. 저는 진짜 나는 못 먹겠던데 잘. 아, 저는 한창 그 서브웨이의 그 샐러드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샐러드만. 그거 한 일주일 먹고 돌아버리는 거. 니네가 서브웨이 걸 먹어서 그래.
바쁠 때만 서브웨이 거 먹고. 샐러디 알아? 기가 막힌다. 진짜 맛있어. 어, 프랜차이즈 그 진짜 맛있지. 샐러디 완전 좋아하고 내가 좀 이따가 보여줄 건 뭐냐면 다노라고 내가 즐겨 먹는 즐겨 구매하는 사이트에 있는 것만 갖고 아주 간단하게 보여줘. 기가 막 진짜 맛있어. 오케이 갑시다. 렛츠고.